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유니슨을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7일 오후 4시 15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1800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유니슨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슨입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근데 이제 그때랑은 살짝 조금 다른 그런 국면으로 이제 전환이 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상황을 보시면 이때 한번 바람구멍 한번 만들어주면서 예사롭지 않은 이제 차트의 모습이 한번 그려지다가 8월에 이제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 계약 모멘텀으로 이제 엄청나게 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대주주 대상으로 300억 규모의 시비 발행으로 이제 상승을 또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쭉 하방 압력 받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려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 반전 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제 됐어요. 근데 이 모습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의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다가 고점 한번 딱 그려주고 밑으로 살짝 내리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요런 그림 있지 않습니까? 요 그림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여기가 고점인 거를 이 시점에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뚝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제 그제서야 아 여기가 고점이었고 지금 하락으로 접어들었구나라고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샀던 사람 여기 샀던 사람으로 다닙니다. 여기 A, B 이렇게 있으면 A 사람들은 아 여기가 고점이었구나, 아, 그냥 팔고 나가야겠다라고 이제 그냥 팔고 그냥 익절하고 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B 국면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 내가 샀던 점이 상투였구나, 아 팔고 나가야겠다 손절하고 이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방 압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도 압력이 거세져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V자로 딱 올렸다는 거는 뭐냐면 강의 물줄기를 바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 정도는 여기 보시면 정말 신기하게 거래량 별로 없다가 위로 탁 튀어 오르죠. 그러니까 요 가격대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자금이 있는 거예요. 왜 여기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이 가격대가 좀 지금도 매력적인 가격대다, 낮은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그림 절대 아무 데서나 안 나와요.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유니슨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쭉 가다가 가장 자연스럽게 하방경직 하락 패턴을 벗어나는 방법을 실현했죠. 한번 이제 지지 반등 되면서 이제 횡보 그려주다가 옆으로 쭉 빠지는 거죠. 옆으로 쭉 빠짐과 동시에 아주 자연스럽게 하방경직을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횡보 국면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죠? 횡보 국면으로 전환이 된 다음에 지금 이제 요 지지선에서 껍딱지처럼 이제 붙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대 항목 나오면서 위로 올려주고 있는데 조만간 슈팅이 한번 나와주면서 거래량도 한번 받쳐주면서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밑으로 흘러 내려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공개된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 지금 이제 이 차트를 그리고 있는 자금보다 더 큰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속칭 말하는 이기는 자금이 나오게 된다면 흐름은 바뀝니다.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한 40% 정도의 확률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니슨 뭐 하는 회사인지, 제품은 어떻고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왼쪽 보시면은 요게 이제 4메가와트예요. 그리고 요거는 2메가와트인데 4메가와트가 그러니까 1메가와트는 1000킬로와트예요. 그러니까 4메가와트라는 건 4000킬로와트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이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2000kW.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이런 거 파는 거예요. 네. 전망을 보시면 2020년에 93,000MW급 풍력 발전기가 신규 설치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고, 전세계 풍력 발전 용량은 742,689MW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정권이 바뀌더라도 환경 테마는 유지될 전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툰베리를 보면 알아요. 툰베리는 일종의 소셜 이벤트입니다.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고, 사람들이 환경 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어느 정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나서가지고 뭔가를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런 거를 툰베리가 나서서 왜 안 하냐,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맞다, 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붙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굉장히 조금, 이제는 환경 논리가 경제 논리를 이길지도 모른다. 아니, 지금 이기고 있어요. 점점 이겨나가고 있어요. 경제 논리로 따지자면 석유로 이길 수가 없어요. 화석연료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환경 논리로 따지면 당연히 석탄하고 석유 지겠죠. 근데 이 환경 논리 가지고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면 인류의 생존하고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유니슨에 대한 모멘텀도 옛날하고는 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유니슨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무료추천 종목 한번 방문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무료추천 종목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있는데, 요거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무료로 아주 좋은 거, 테마주,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순위 이런 거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